이 발바닥 골반이고요. 레그 프레스 있죠? 아래로 내려주고 밀어주세요. 밀고, 그쵸? 요 정도까지만. 이 피는 연습도 하면 안 돼. 우리는 펴지면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로 미는 것도 연습해야 돼. 이것도 집중하세요. 만약에 살짝 밀었어. 프레스, 적당한 거리 하나, 또 다시, 둘, 그쵸? 셋, 요 느낌. 그리고 상대방한테 실려 있는 느낌도 느껴야 돼요. 내가 너무 또 앞으로 가서, 그죠? 이렇게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도 내가 잡아줘야 돼요. 이거 상대방이 만약에 밀어. 그래도 중심 잡죠, 저도. 그죠? 하면서 둘, 실려 있는 거예요. 셋, 그쵸. 보세요. 이제 밀때 옆으로 빠지는 연습. 타이밍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눌렸어. 레그 프레스로 상대방 밀때 패스. 하나, 둘, 셋에 패스. 상대방 다리가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동하고, 펴질 때 옆으로. 패스 연습. 이것도 아까 전에 연습한 거를 더하면 내가 몸이 가잖아요. 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발목 잡고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오버헤드 스윕으로 넘기겠죠. 내 손으로만 밀어야 돼. 앞쪽으로 기대면서. 상대방을 엉덩이가 살짝 띄워줘야 돼요. 그 순간 당연히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패스. 타이밍, 밀고, 옆. 그죠? 이 연습하는 거예요. 밀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내쪽 오겠지? 패스. 하나, 둘.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죠? 그냥 봐봐요. 무게 중심? 빠졌죠? 원, 투, 원, 투. 그러니까 이 미는 연습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얘를 밀면서 밀어주세요. 다리로 밀고 뒤로 빠지면서 패스를 하죠. 그 밀고 내가 다가갈 때 상대방이 밀면 저도 모르게 여기 닿으려고 다리를 펴요. 밀면?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펴는 연습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제 옆으로 패스할 때 무릎 당기기 연습. 상대방 누르고 내가 옆으로 가지죠. 근데 사범님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르니까 펴지더라고요. 그 순간 패스 당하는 거예요. 자, 패스 당하는 위치는 무릎이 상대방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무릎을 피지 않고 접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패스할 때 당겨주기. 습관 길러야 돼요. 상대방이 뭘 해든 막 당기세요. 원, 투 해도 당기기. 그죠? 오면 당기는 거야. 이제 정면 맞추기 위해서 발바닥, 골반이나 바이셉스 쪽으로 향하고 정면 맞춰주시면 돼요. 밀고 옆으로 가면 당기면서 발바닥 제 쪽으로 향하고 정면 맞춰주시고 다시 밀고 옆으로 향하면 무릎 당겨서 무릎.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시작. 이제 또다시 제가 두 다리기 패스를 가죠.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알아요. 이제 무릎 당기는 거. 그러면서 민들레 사범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봐요. 이거를 안 하면 민사범님 그냥 옆으로 처진다고. 패스 당하죠. 그래서 밀고 토리안드 패스 오면 그 순간 옆으로 쳐내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이동해. 그러면 상대방은 패스 안 당하려고 이 다리가 이렇게 오죠. 그 연습할 때 내가 이렇게 당겨도 무릎 당기면서 따라오기. 그것처럼 제가 가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올때 옆으로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다리 패스는 이거 한 번에 이거 절대 안 되죠. 오면?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어우, 이뻐라. 굳이 내가 이렇게 눌러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따라오죠. 딱 그때 옆으로 치어내는 거야. 다시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오면 그냥 치어지지. 또 다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 그러면 오죠. 치어내기. 한번 해보실래요?